그중에 보면은 중학교부는 금년도에 대구 능민중학교가 두 번, 청주 동중이 두 번, 부평중학교가 한 번에 우승을 가져갔는데, 만약 부평중학교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우승 컵을 안게 된다면은 금년도 중학교는 3강, 그렇죠, 이관왕을 차지하는 세 팀이 지금 탄생하겠네요. 네. 그 부평중학교의 이관왕, 올 시즌에 좀 두 개 대회 우승에 이제 한 체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역사급입니다. 90kg 이하 청사파의 마산중학교의 이준수, 홍사파의 부평중학교의 김진성 선수입니다. 자, 이준수 선수는 잡채기를 주특기라고 있고, 네, 그 상대 김진성 선수는 들배지기를 주특기라고 있는 씨름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수 선수는 2학년이고요. 180cm의 신장 75kg. 김진성 선수는 홍사파 3학년입니다. 189cm의 신장 90kg. 자, 첫 번째 팔입니다. 자, 들었습니다. 자, 들배지기 성공. 김진성 완벽한 들배지기 189. 뭐 어제는 189였는데 오늘 아마 자고 일어나서 1, 2cm 더 크실 거라고 유선 감독 이야기했는데, 예, 아, 어제까지는 189cm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큰 키를 나누는 멋진 들배지기 김진성 선수. 자, 이제 부평중학교는 한 판만 다 내면 우승을 차지하는데, 유선 감독이 이 부평중학교를 지도한 지 8년이 됐는데, 오늘 만약에 이제 우승하고 이제 뭐 유선 감독은 이제 고등학교, 부평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마지막에 좀 유종의 미를 선수들이 걷어줄지 한 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한 판이 화려한 은퇴식을 마련해주는, 네, 선생님 사제지간에 정말 멋진 한 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마산중학교는 2006년 이후에 우승이 없는데 결승까지 올라온 이번 대회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준수 선수도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 김진성 선수가 신장도 190cm 갖고 있지만은 정말 주심의 시작과 동시에 당겨 붙여서 이런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어요. 네. 이준수 선수의 신장도 작은 신장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180cm의 신장이에요. 중학 어린 선수가 180인데, 네, 중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입니다. 네. 1대0입니다. 자, 부평중학교는 홍사빠 김진성 선수가 이번 판 따내면 우승입니다. 둘째 판. 잡채기 시도. 자, 뿌리칩니다. 방어해냅니다. 사빠 놓쳤습니다. 허리 사빠를 쥐고 있는 김진성. 다리 사빠를 쥐고 있고, 여기서! 이준수의 승리! 자, 들어가면서 하다가 안전히 모션에 의한, 야, 중심 앞으로 그대로 끌어서 상대를 모래판에 먼저 닿게끔 했던 이준수 선수. 김진성 선수가 그래도 좀 다리 사빠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순간에 이준수의 재치가 빛났습니다. 그렇죠. 이준수 선수는 지금 허리 사빠라는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진성 선수가 어떤 지금 사빠를 놓침으로 인해서, 네, 정말 생명줄을 놓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중심이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아주 재치있게 이준수 선수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피하면서 김진성 선수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1대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유일한 경기도고, 네, 생명줄은 이 사파를 놓치면 이런 분리, 안 좋은 결과를 가져준다는 것을 보여준 한, 네, 판이었어요. 자, 이준수가 또 이번 판 가져와서 팀 간 전적을 3대3으로 만들면 장사급은 정말 알 수 없는 향방으로 치닫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끝난 중결승 경기에서 마산중학교의 임성훈 선수 팀에 기중한 1승을 남겨주면서 4대3으로 역전승을 했고, 네, 부평중학교는 장사급 선수는 경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팀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조영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장사급은 정말 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판에 부평중학교는 모든 걸 좀 걸어야 될 거고 마산중학교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셋째 판. 자, 김진성 선수는 아마 시작과 동시에 들어서 매칠력을 얻고 이준선 장기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탕에 들어서 매치면서 부평중학교의 우승입니다. 자, 부평중학교 마지막 팀을 지도하였던, 예, 유선 감독에게 멋진 선물. 정말 그동안 8년 동안 팀을 지도하면서 많은 우승을 했습니다만 이만큼 값어치 있는 우승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팀간 전적 4대2로 부평중학교가 제3회 춘천 소양강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중학교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맞다리가 조금 무리하게 쳤네요. 네. 신명수 해설위원의 예상대로 시작하자마자 들어서 맺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진영 선수
전부 다 오라는 지금 신용을 보내고 네. 멋진 우승 세레머니도 보여주고 있는 부평중학교. 아, 유선 감독이 결국 이 부평중학교 선수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요.